올해는 우리 지역이 전라도로 명명된 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도의 정체성을 밝히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사업들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라도 천년 기념 사업을 추진 중인 최경화 광주시 정책기획관실 균형발전팀장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작년 상반기부터 호남권 3개 시도가 모여서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준비하게 된 취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고려 현종 9년 1018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는데요. 전라도가 지명이 그때 탄생됐습니다. 올해가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라도는 과거 비옥한 농토를 기반으로 동북아 문화 경제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산업화에 소외되면서 전라도의 이상이 위축됐습니다. 전라도 천년을 맞이하여 전라도 여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전라도 인으로서 자긍심을 회복하여 전라도 미래 천년을 여는 계기로 마련하고자 천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전라도 천년 기념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전라도 천년 기념 사업은 작년 3월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 30개 사업을 확정하여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의 좋은 이미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전라도 천년사를 편찬하고 전라도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라도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전라도 관광 백선,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아울러 광주 희경류, 전라 가명, 나주목 가나 등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전라도 천년숲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계획입니다. 네, 올해가 전라도 정도 천년 해인 만큼 굉장히 그 중요한 행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죠? 시도 대표 기념행사는 조금 전에 5.18 민주광장에서 개최한 새해 천년맞이 타종식과 3월에는 장흥 정남진에서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기념식이 있고 네. 10월 18일에는 전주에서 전라도 천년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우리 시 주관으로 개최한 천년맞이 타종식은 3개 시도 공동으로 타종을 하고 시도민 1,000명의 관광순례 전라도 천년 캠페인 엠블럼 선포식 등 화합과 상생 한마당으로 치러졌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전라도 상생을 위해서 뭐 여러 분야와 협력을 하는 것도 추진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로부터 우리 전라도는 예양, 문양, 의양으로 불릴 만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도 천년 기념 사업을 반판 삼아 전라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다른 산업 분야까지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3개 시도는 전라도 상생 발전을 위해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전라도 천년 사업을 포함한 고속철도, 호남 전라선 증편 등 11개의 교통, 문화, 관광의 11개의 협력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3개 시도 간 정책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전라도 공동 발전을 이루도록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